네,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대로 첫 번째 이슈는 대웅제약과 관련된 이슈인데 대웅제약 방지법이 생깁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죠? 네네. 지난 17일에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에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금감원 국정감사인데 제약사 대표가 나와서 좀 의아한 분위기였는데요. 이번 일은 SK증권과 관련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대웅제약이 SK증권 경영진을 만나서 경쟁사인 메디톡스의 2분기 실적 분석 리포트 발간에 있어서 모종의 압박을 했다. 이런 루머가 시장에 돌았었거든요. 네. 이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 부른 겁니다. 대웅제약은 이 자리에서 리포트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한 적은 있다. 하지만 경영진 사이에 만남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리포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전 처음 들어보네요. 네. 조금 센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당시에 이제 이런 말이 시장에 돌았을 때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진위 파악을 했었거든요. SK증권을 이제 소환을 해서 면담을 하고 조사는 했었지만 대웅제약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별다른 제재 없이 이 조사가 이제 끝이 났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대웅제약은 조사를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선 지적이 나오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 금감원 국정감사다 보니까 금감원은 이제 SK증권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는지를 이제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정작 이제 SK증권에 압박을 가했다고 알려진 대웅제약은 또 아무런 연락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밝혔는데 사실 금감원에는 금융권이 아닌 일반 기업을 제재할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대웅제약을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다는 거죠. 당시 금감원이 조사하려던 거는 대웅이 SK증권 경영진을 만났냐 안 만났냐 라는 거였는데 현행법상 만났다고 해도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네. 실제 자본시장법을 본다면 증권사와 같은 이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금지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자 대주주가 아닌 그냥 임직원과 같은 사람들이 금융투자업자 직원한테 어떤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주도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이제 경영진의 어떤 모종의 압박에 대한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대주주만 제재할 근거가 있고 임직원은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 얘기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증권사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법안이 나오겠네요. 네. 저희 취재를 이제 따로 종합을 해보면 김종민 의원실은 이해관계자가 증권사 등과 같은 금융투자업자한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증권사 리포트 작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 법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애널리스트한테 압박을 가하는 건 금지가 돼 있는데 이렇게 임직원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압력성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고 불법이 아닌 걸로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 의원실은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뿐 아니라 임직원이란 이해관계자들이 증권사 리포트의 독립성을 지켜줄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증권시장의 뭐 리포트 독립성,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런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금감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김 의원은 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대웅제약과 SK증권 사례를 조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감원을 좀 이제 질타를 했었습니다. 금감원이 증권사를 상대로 증권시장의 리포트 독립성, 공정성 훼손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압박을 가했으면서 정작 그런 침해 여지 논란이 있었을 때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이렇게 좀 꼬집었는데요. 이에 금감원도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증권사 리포트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시 국감에서 리서치 보고서의 독립성 침해 문제에 대해서 내부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웅제약 케이스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 따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증권사 리포트 관행 개선 리서치 센터 TF를 만들었고 증권사 리포트의 신뢰도 재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지금 대웅제약 때문에 지금 리포트의 독립성, 공정성이 유지되는 법안이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